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소리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소리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옆에 입의 힘은 모아주고, 여기 위에와 아래는 벌려주고, 여기 위에는, 위아래는 힘이 없고, 여기는 모아주면 이쁜 소리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입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옆에는 모아지고, 여기는 입에 힘이 빠진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옆에는 모아줘야 하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힘은 빠져 있어야 이쁜 소리가 납니다.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법을 편안하게 소리를 낼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저는 오라는 주법의 모양을 먼저 만듭니다. 오라는 모양이 되면 오라는 모양으로 입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오라고 했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피스를 물고 소리를 내고 롱톤 연습을 하고 텅깅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내가 내 호흡을 버틸 수 있는 입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모아주는 힘은 생기게 되고 내가 계속 오로 생각을 하고 소리를 내다 보면 위아래는 편안해지고 옆에는 더 모아지게 되면서 소리가 이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고 또는 박자를 맞추고 또는 기교를 넣고 뭐 애드립을 넣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연주곡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 본질, 제대로 소리가 좋아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서 소리가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힘을 빼고 모아주고 위에는 편안하게 해주고 그 상태로 롱톤 연습을 하고 텅깅 연습을 하고 이 연습이 매일같이 또는 내가 연습을 할때 항상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좋은 소리를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신다면 훨씬 더 멋진 색소폰 소리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다양한 악보집과 교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도 연락 주셔도 되시고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